사실 아직도 알못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부동산이 워낙 난리였잖아요. 근데 그 부동산 얘기가 너무 진솔되시고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신 게 느껴져서 되게 좋았어요. 그 아내분이랑 하셨던 그 부동산 얘기가 지금 쟤도 다시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찍은 거를 그 얘기가 너무 그게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. 그거를 좀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요. 부동산 얘기도 그렇고 청년 일자리 얘기도 그렇고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. 그러니까 그 소유냐 삶이냐 이렇게 말씀을 맞아요. 하신 것 같아요. 생각해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자기 집에 대해서 그 아내분이랑 말씀하신 게 생각해보니까 진짜 죽으면 그냥 물려주고 가야 할 건데 내 집에 대해서 저도 너무 집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금 하면서 약간 좀 많은 생각을 들게 됐던 것 같아요. 아마 간 것 같아 이제. 아, 딴 데로? 네, 집에 가지 않았을까요? 어머, 그래도 좀 얘기 좀 했어야 되는데. 아, 개딸 둘이 왔어요 오늘 여기. 그렇구나. 오늘 발언하신 거가 이게 아마 다 라이브를 보셨으면 정말 더 우리 송영길 후보님을 더 많이 지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렇죠. 주택도 그렇고. 아주 주택에 있어서는 되게 시원하게 하는 것 같고 또 오세훈 그 시장님하고도 잘 알고 있고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느낌이었어요. 네거티브보다도 포지티브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근데 그 아까 라이브 그거 학생들이 주최한 거라 키면 안 돼서 안 켰어요. 되게 아쉬웠는데. 하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. 그러니까. 진짜 좋았을 텐데. 이런 자리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직접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. 저 온 걸 너무 후회하지 않습니다. 너무 좋네요. 아 진짜 여기 멀어요. 너무 힘들었는데. 그쵸. 너무 힘들었는데 들어보니까. 오길 잘했다.